오늘은 순대국이 맛있는 집 장터순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순대국은 8,000원이고요. 크기 만원입니다. 우리 순대국 시켰습니다. 밑반찬 깍두기, 맛있는 김치, 부추, 그리고 이렇게 잔치국수가 조금 나와요. 그 다음에 청양고추 썰음하고, 여기 청양고추하고 양파가 나오는데 이거 참 맛있어요. 그리고 쌈장. 우리 순대국 한번 맛있게 먹어봐야 되겠습니다. 원산지 보세요. 돼지고기, 쌀, 김치, 고춧가루 다 국내산 사용합니다. 사장님이 직접 이렇게 순대국을 갖다 주십니다. 아, 순대국이 나왔습니다. 밥도 또 이렇게 나왔어요. 먼저 다대기를 이렇게 쫙 넣습니다. 그리고 들깨가루를 이렇게 두 스푼 정도 딱 넣고요. 자, 또 새우젓을, 잠깐만요. 새우젓을 이렇게 듬뿍 건져서 넣겠습니다. 요것만 하면 간이 되고요. 청양고추를 솔솔솔솔솔솔 착 넣어준 다음에, 다음은 부추. 부추를 이렇게 싹 넣습니다. 부추 넣이죠. 그리고 잔치국수 하나 이렇게 넣고요. 야, 이렇게 넣어서 젓으면,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젓으니까, 와, 맛있다요. 맛있는 게 많습니다. 아, 좋아요. 자,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에서부터 아주 끝내줘요. 순대 보세요, 순대. 그 다음에 후추하고 이렇게 놓으니까, 이야. 자,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싹 비웠습니다. 공깃밥도 싹 비우고, 싹 그 청양고추 추가해가지고 청양고추 5개 하고 양파 추가해서 시켜 먹었습니다.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